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할지 고민을 할 건데요. 그러다 사실은 결국은 광고를 더 많이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런 광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의 브랜드 기획자나 마케터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광고회사에 입사했던 게 아마 1989년일 텐데요. 그때는 광고 산업이 정말 꽃을 막 피우던 시기였죠. 왜 그 초코파이의 정 캠페인 같은 광고는 정말 광고 하나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름이지만 주윤발이 월드스타였을 때 그가 한국의 밀키스라는 광고에 나와서 보여줬던 액션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출근해서 따라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 당시에 광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광고를 잘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느냐, 마케팅하느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아마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광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하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97년인가 아마 그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김국진 씨하고 이창명 씨가 출연을 했던 광고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짜장면을 주문하고 마라도 앞바다까지 짜장면을 배달해주고 그 주문하면 어디서든지 짜장면이 찾아간다는 이런 그 광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지금의 그 개념에서는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기술적 근거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켓쉐어 면에서 상당히 열세였던 그 당시 파워 디지털 017이라는 브랜드가 이 멘트 하나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기능적인 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잘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 콜라가 이 소비시장에서 아주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때 마켓 리더였던 코카콜라와 코카콜라를 쫓아가는 펩시콜라의 이 마케팅 전쟁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는데 결국 만년 2인자였던 펩시가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자신들의 위치를 바꿨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카콜라는 올드 제너레이션의 콜라, 그리고 펩시콜라는 신세대의 콜라, 이런 인식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시장을 흔들었던 좌지우지했던 질풍노도의 지난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글쎄요, 막을 내렸다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가 그 효력을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그런 걸까요? 제일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삼성전자가 애니콜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그때는 사실 모토로라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냐면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이걸 극복해냈어요. 물론 이 카피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주파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나 더블 안테나를 활용해서 수신도를 높이긴 했는데 사실 이걸 정말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본질이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카피를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많은 리뷰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아마 전화기 몇 대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게 어떻게 터지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서 보이겠죠.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은 인터넷이에요. 마케팅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은 마케팅의 작동 원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마케팅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인터넷이 이제는 정말 공기처럼 소비 행위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구매 행위까지 옮기는 이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떨어졌다 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를 확인하고 그 리뷰를 본 다음에 좋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주문하기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당일 배송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에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의 니즈 발생과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브랜드가 개입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마케팅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니 본질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제품을 하나 기획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특히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밀키트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때는요. 자신만을 설명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키트 얘기를 다시 하면 맛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그 형용사를 나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존재의 이유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소비시장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맛있는 것, 덜 맛있는 것, 빠른 것, 덜 빠른 것, 똑똑한 것, 덜 똑똑한 것 이 정도의 구분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소비시장은 점점 고도화되고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니즈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도 제품이나 서비스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넓게 맛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 건강에 좋은, 착한, 빠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의 삶 속에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존재의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저도 기사만 보았는데 최근에 뉴욕에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라는 브랜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그런 그 커피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가 지금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자신들은 스타벅스보다는 싸지만 던킨 도너츠보다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커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테크 전문가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대신에 바리스타를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아주 좋은 스위스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뉴욕에서 아주 숙련된 바리스타가 1시간 동안 한 80잔 정도 커피를 뽑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 커피 스위스제 커피 머신은 1시간에 700잔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은 스타벅스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어하는 뉴요커들이 지금 이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카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멋진 카피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이제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DNA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DNA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브랜드가 자신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형용사, 이것을 만들고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자신만의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까? 로 하겠습니다.